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교회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무슨 교회라고 쓰지 않고 무슨 예배당이라고 교회 건물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교회의 가치를 말씀하실 때에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그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역교회는 아무래도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진정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영혼이 거듭나서 이 주님의 피로 산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질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교회는 앞으로 가기가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 제가 면담을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에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는 소유가 하나님이시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에 소속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잘못된 그런 개념의 교회관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피로 사셨으니까 주님의 소유이고, 목회자라도 이건 내 교회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는 의미에서 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거 내 소유가 내 소유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이 소유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갈등이 되는 것은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이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처로 그럴 때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면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은근히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
이 교회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선교를 감당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선교하는 것인가,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세우셔야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첫째로는 외부적인 해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외부적인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세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도전보다도 내부적인 도전이 더 거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시작을 했었는데 두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이단이 접근을 하여서 안식교 사람들이었어요. 너희 선생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우리 사역자가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질문에 대답을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고 누군가가 넣어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그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흔들리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모임을 좀 어레인지를 해서 같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쪽에 세 사람하고 저랑 또 사역자랑 그렇게 만나가지고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어겼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고소를 당하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점진적인 변화의 의미들을 좀 설명하고. 그분들은 이제 구약만 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말발이 서니까요. 신약에 오면 안식일은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골로새 2장 14, 15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실체가 있을 때에 그림자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을 안식일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모임 후에 우리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예, 그것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를 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어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붙들어주고 연약한 분들 붙들어주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연약한 쪽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허는 세력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을 때에 그들을 부탁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부탁하였는가? 두 곳에 부탁을 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을 주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붙드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헐어야 되는데 이제 세우는 면에 있어서 이 내가 세우는 거다고 생각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을 겪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세우시도록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면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굳건히 붙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피로 사신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붙드는 주체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더라도 주님이 붙드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말씀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으시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까? 그 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에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이 따라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분명한 분깃,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그 기업이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기업이 있게 하시는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으시고 창조의 힘이 있으시다는 우리 안에 창조의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받을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내면적으로 우리를 쉐이핑하는 그런 일, 우리를 건설하는 일, 빚어가시는 일, 그런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새 창조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장로들에게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할 때에 내가 여러분을 말씀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 반짝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고 뭐 나음을 얻고 생애에 정말 있음직하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여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올 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 경험, 한 번 반짝이던 경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착념하여서 기업을 얻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